직각삼각형 합동입니다, 이번에. 헤이. 가보자. 먼저, 삼각형의 뭐는? 합동 조건은 원래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어. 뭐랑? SSS. SAS. ASS는 없어. AS야. AS. 아니, 너 때문에 다른 인자 ASA야. 변변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 오케이. 변각변. 두 변과 그 끼인각이 같은 것. 각변각. 한 변의 길이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또 같은 것. 이렇게 세 개야.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서 추가돼서 만약에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라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어쨌거나 직각 삼각 그러니까 삼각형 합동 조건은 어쨌거나 세 개를 볼 거야, 그죠? 변세 개를 보든 변두 개, 각한 개를 보든 각두 개, 변한 개를 보든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아니 니네 봐봐 니네 내 입장에 생각을 해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게 빛이 올거 아니야 근데 이 누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겠어? 니네 악기 보니, 악기? SBS 채널 요즘 지나가는 거 보니? 악기? 아니, 야, 니네 왜 진짜 이런 거 쳐다보면 순간 깜짝 놀랐잖아. 진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좀. 씨. 야. 진짜. 헤이. 직각삼각형이라면 두 개만 봐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두 가지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RHS가 있고요. RHA가 있대. RHA부터 갈까? RHA 합동이고요. RHS 합동이라는 게 있대. 오케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뭐래? R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빗변이야. 오케이? 얘가 각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 A가 적이 아닌 직각이 아닌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된대. 빗변과 한 예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럼 합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래. 됐어? 빗변의 길이와. 될까요? 아니면 RHS는 얘도 빗변 길이와 나머지 얘는 또왜 네모로 표시하니? 나머지 뭐? 한 변의 길. 딱 같은 건데. 될까? 됐어? 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증명 갈게요. 첫 번째.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요.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A, B, C가 있고요. D, E, F가 있었어. 될까? 봐야지. 자, 근데 빗변인 A, B의 길이와 D의 길이가 같았대. 됐니? 그리고 한 각. 요각 B의 크기랑 요 각도랑 각 E의 크기가 같았대. 오케이? 자, 증명할게요. A, B의 길이랑 D의 길이가 같았고, 각 B와 각 E가 같았대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됐니?
증명 졸라 쉬워요. 잘 봐. 내각의 합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맞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맞죠? 그러면 지금 각 B랑 각 E랑 같다고 그랬고, 맞니? 각 C랑 각 F도 같아요, 몇으로? 90도로, 그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어? 각 A와 각 D도 같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을 거야, 분명히. 맞아? 그리고 나서 뭐? 또 뭐도 같으니까. AB랑 문제에서 D도 같다 그랬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한 변, 양 끝각. 그죠? 무슨 합동이야? ASA 합동이라는 거죠. 끝난 거죠. 오케이? 근본적인 건 ASA 합동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걸 이제 RHA라고 부르자. 오케이? 직각삼각형이라며?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돼요? 됐어? 한번 더. RHS는? 또 그릴 필요 없잖아. 자, 이렇게 같았어. 이렇게 인데 지금 각이 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요 변, 한 변의 길이가 같았대. 라고 합시다.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돼?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엔 AC와,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BC와 EF가 같다면. 맞니? BC랑 EF랑 같다면. 돼? 그래서 그걸 붙이자. 이렇게. 이렇게 ABC잖아.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니? 근데 이렇게를 붙이는 거. 여기는 뭐가 이렇게? E, F, D 이렇게 되니까. 돼? 붙일 수 있잖아. 같으니까. 근데 A, B랑 뭐도 같아? B, D도 같지? 맞아? 얘 뭐가 돼?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맞아? 맞아? 그 말은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맞아?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그럼 이게 수직이었다는 거, 요 길이 요 길이로 같았다는 거지. 맞지 않나요? 돼? 그리고 요 각도랑 요 각도도 같은 거 아니야? 또 하나, 두 밑각의 크기도 같다는 거죠. 맞나요? 맞아? 그러면 끝났네요.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도 같고, 같고, 그죠? 맞니? 무슨 합동? SAS 합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얘니까, ASA 합동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오케이? 어쨌건 합동이라는 거지. 맞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뭘 봐도 된대. 직각삼각형이라면, 그리고 뒷변의 길이와, 한 각도는 한 변만 봐도 괜찮아?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 돼? 오케이? 아, 제가 그때 와갖고 시험지를 봤거든? 문제. 시험지요?
아니 걔내니 시험지를 왜 받게? 내가 그걸 왜 보여주냐? 될 수도 있죠. 그걸 왜 근데 그 보여줘? 수학만 끝나서 나오는 거 89점으로 말도 아, 진짜. 안 되죠. A를 나와야지.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어? 아니야. 근데 저희 역사 3점 깎였어요. 오해를 역사 잘못 3점 했고. 깎였다고? OMR 잘못 썼다고? 괜찮아, 이노야. 2학기 때 잘하면 되지. 저 뭐냐, 3학년 선배들도 원래 잘 못했어. 잘 못한 선배들 많아. 태랑이? 태랑이 아직 발전 중이야. 태랑이 누나가 진짜 좋아졌지. 아니, 뭐가 태랑이를 까는 거야, 그게. 아니, 태랑이 누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잘 못했어. 그잖아. 태랑 누나 그래도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았어. 몰랐어? 40점 올랐어, 걔. 응? 뭐라고? 뭘 돈을 줘? 역시 지금 바로 보시면 네. 뭘 네가 봐, 보긴 개뿔 봐. 야, 너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어? 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역시 제가 말하는 게 없어요. 뭘 말했는데? 뭘 말했는데? 약간 좋아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보시다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돈 그러더라고요. 주었다고, 엄마가? 학교에다가? 그러면은 니네 가족 철컹철컹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부터 지금 잡아, 말이 되냐, 그럼 요즘 시대에? 그 되겠냐고. 어? 그리고 그 돈을 준게왜꼭 누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너일 수도 있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시험이 목적이 다가 아닐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수행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너를 정한, 어, 맞아, 1등이잖아. 너 1등이라며. 아, 그래서 1등이었구나. 헤이, 갑시다. 직각삼각형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을 좀 찾아볼게요. 합동 조건도 얘기해 달래요. 자, 일단은 ABC랑 같은 걸좀 찾아볼까? 빗변의 길이가 5면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게 여기 있다, 그지? 맞아? 삼각형, 이거 합동할 때 근데 순서 맞춰야 되는 거 알죠? ABC와 합동 삼각형 RQP죠. A에 해당하는 게 R 아니야? B에 해당하는 게 Q고, 그치? C에 해당하는 게 P인 거죠. 이거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야? RQP는 RHS 합동이란 거죠. 될까? 자, 한번 더. 이번에. DEF, 빗변의 길이가 5면서 각을 줬어요. 50도, 40도. 있나요? 없어요, 그죠? 빗변의 길이가 5면서 50도, 40도인 건 없어, 그지? 얘는 빗변의 길이가 아니니까 안 돼, 그지? 없네. 맞죠? 맞습니까? 자, 얘는. 얘랑 얘 40도인데, 얘, 그지? 돼요. 왜? 그럼 여기가 40도였던 건 여기가 50도였다는 얘기니까, 그치? 한 가위 크기가 같은 거죠. 맞아? 그 삼각형 GHI랑 G에 해당하는 게 삼각형 J예요, 그죠? H에 해당하는 게 K고요, 그죠? 그리고 L입니다. 맞죠? 이번엔 RHA 합동인 거죠. 될까요? 맞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꼭 합동 조건, 합동 얘기할 때 순서 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건 중1 내용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중2 거에서 미리 좀 배우는 게 많아서 중1 게 수월해. 이렇게 해놓으면.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 BC랑 B랑 같고요. AB랑 D랑 직교한데. 그랬을 때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걸 얘기를 하고 싶대요. 됐나? 각 BCD는 직각이고, 각 BED도 직각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각, 그러니까 변 BD는 공통이에요. 그죠? 맞나요? 변 BD가 뭔데? 빗변인데 그 빗변이 서로 공통이라고 그지? 그리고 BC랑 뭐도 같대? BE도 같다며?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RHS 합동인 거죠. 맞죠? 삼각형 BCD와 삼각형 BED는 합동입니다. RHS 합동. 됐나? 각 BED 맞고요. BD 공통 맞고요. BE랑 같고요. 삼각형 BED, RHS 합동인데 A 합동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됐나? 이해 가요? 그것도 되게 웃긴다. 엄마가 돈 주는 걸 봤대. 아, 근데 그게 너를 위함이 아니라 누나라고 해서 누나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아니, 일단 돈 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돈을 준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야, 1등! 돈으로 산 1등! AB랑 AC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A를 지나는 직선 L이 있고요. 내린 수상의 발 DE라고 얘기를 하겠대. 잠깐만. 헤이. 여기 잘 봐. 이거 평각이야, 그지? 그러면 이 각도가 동그라미고 이 각도가 X라고 했으면, 맞니? 다시 여기가 X가 되지 않을까? 동그라미 더해 X가 90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시 동그라미 되지 않을까? 그럼 말하고 싶은 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야. 그지? RHA 합동이라는 거지. 삼각형 ACE와 삼각형 B, A, D는 합동이야. 순서 잘 맞추세요. 무슨 합동? RH, A 합동. 맞나요? 이거 돼?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6이었으면 여기가 6이겠다, 그죠? CE에 해당하는 게 AD잖아. 맞지? 맞니? BD에 해당하는 게 A이니까 여기가 8이죠. 맞아요? 오케이. 각 BAD와 BAD 동그라미와 ACE 동그라미. 맞아요. 같아요. 그죠? ADB와 CEA는 합동 맞아요. A, 그러니까 순서를 ADB로 갔으니까 CEA. 같은 거죠. 맞나요? AB랑 AE랑 같나요? AB랑 AE랑 같은 게 아니라 AC랑 같죠?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DE는 6cm, 8cm, 14cm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사각형 DE, DBC의 넓이는 요거 지금 사다리꼴 아니야, 얘들아? 사다리꼴 맞니?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또 14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지? 맞나? 얘가 14니까 14 곱하기 7, 8, 98 맞네요. 그죠? 3번이 답이네. 될까요? 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걸 찾았고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막 길이 같은 길이들도 구할 거고 같은 각도 구할 겁니다. 오케이? 자, 얘도 볼게. 삼각형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삼각형 ABC가. 됐나? 자. 각각 순서의 말을 D2라고 했을 때, PD가 8이고 CE가 13일 때 D2의 길을 구해달래. 잠깐만. 요 삼각형 있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긴 다시 동그라미야, 그치? 맞나? 요 각도는 다시 X야,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죠. 돼요?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야? 8이야, 그치? 요 길이는 몇이야? 13이야, 그치?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5여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났네요. D2의 길이 몇? 5cm. 끝났죠. 그치. 합동인 걸 찾아버렸죠. 합동인 걸 찾으니까 길이, 길이, 길이 같은 것들 묘사하다 보니까 끝난 얘기지. 그치? 될까요? 각 표시했어요. 근데 그러려고. 각을 표시하니까 RHA 합동이 나온 거죠. 됐나? 이노 돼? 이지하다고? 2학기 기대 중? 어? 왜 기대를 하면 안 돼? 왜안 돼? 자, 가봅시다.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꼭지점 B를 지나는 직선과 CD의 교점을 2라 하고, BD, AC에서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FG라고 합니다. AEF가 3이고 CG가 2였대. 그랬을 때 AFG의 넓이야. 헤이, 잘 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길이를 혹은 각을 구하는 행위들이야. 저 삼각형의 길이를, 그러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맞니? 됐어? 근데 봐봐. 니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혹은 뭐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 중학생이란 말이야. 맞아? 중학교에서는 니네가 길이를 구하는 게 같은 길이인 거. 오케이? 같은 길이인 걸뭘 쓰는 거야? 합동인 걸 찾는 거야. 오케이? 혹은 길이의 비를 구해. 나중에 이제 중학교, 이제 중2 2학기에 나오는 닮음이란 걸 이용해서 길이 B들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쓸수 있는 건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합동과 닮음이야. 오케이? 둘 중에 하나야. 돼? 근데 아직 닮음이 안 나왔으니까 합동인 걸 찾으려고 막 애써야 된다고. 합동인 걸 잡기 위해서 같은 각이 보이면 각을 표시하기 막 시작하고요. 오케이? 됐니? 그러면서 길이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봐. 천천히. 각을 먼저, 그러니까 표시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더해서 90도인 걸 X라고 할게. 돼? 그러면 다시 여기가 X야. 그래. 맞니? 여기는 다시 동그라미야. 그래. 맞아? 여기 다시 동그라미고 여기 다시 X야. 각은 표시했어. 맞아? 맞니? 그리고 잘 봐.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왜? 이 길이, 이 길이, 빗변 길이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각이 또 똑같다는 거죠. 끝났죠? 그럼 RHA 합동이라는 거지. 돼? 그러면 이 길이가 3이었을 거라고. 맞잖아. 요 길이가 2였을 거라고. 그럼 요 길이는 그럼 1이겠네. 끝났죠?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힘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길이야. 요걸 구하고자 했어. 맞니? 돼? 길이를 구할 거야. FG라는. 되니? 근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라고. 뭘? 합동 또는 닮음. 인 삼각형들을 찾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같으니까 혹은 기리비가 몇이니까 기리들을 막 구할 거라고. 근데 이제 합동이나 닮음이나 먼저 시작은 각도 묘사해 주시는 거. 오케이? 그리고 길이를 묘사해 주시는 거. 이거 이 짓을 하다 보면 다 풀릴 거라고. 그걸 먼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알겠어? 아, 그러니까 풀어주는 건 그리고 그 풀이를 듣는 건 어렵지 않지. 그잖아. 그냥 들으면 알. 그러니까 이게 니네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질문을 해. 선생님 풀어줘. 풀이를 들어선 알아.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니네가 다시 막상 풀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저렇게 풀기 시작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니네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라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게 먼저 뭔지를 잘 봐. 이 길이를 구할 거야. 맞아? 근데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합동 또는 닮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갈 거라고. 근데 그 개념을 쓰려면 요런 행위들을 하면서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하나 더 봅시다. 응? 뭐라고? 응. 그런 건 없어. 닮음인지 합동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먼저지. 그럼 닮음이면 닮음을 쓸 거고 합동이면 합동을 쓸 거지. 그걸 문제에서 제시된 그 삼각형들이 관계가 합동이었는지 닮음이었는지를 체크해서 움직이는 거지. 네 맘대로 이건 합동 쓸 거야, 이건 닮음 쓸 거야는 없어. 알겠어? 자, 이번에도 요 넓이를 구해달래요. 저 넓이를 구하는 건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들아. 일단은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도 돼. 맞지? 오케이?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걸요? 뭐? 요 삼각형에서 요기를 빼도 돼요. 그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오케이?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거야. 내가 이제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묘사해보자. 봐. AB랑 BC랑 같은 직각 이등변이야.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 돼? 한번 더, 잘 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대요.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빗변은 공유하면서, 빗변 AB는 공유하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으니까 요두 개의 삼각형도 합동이야, 그지? 그럼 얘도 몇이야? 8이야, 그지? 맞니? 됐어? 그리고, 요 길이가 별이었으면 요 길이도 별이야, 그지? 요 길이는 그러면 별 마이너스 8이겠다, 그지? 맞아? 될까요? 잠깐만. 이 각도 같고, 이 각도 같고요, 그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90도. AB랑 BC랑 같고. AB랑 AE랑 같고, AC랑 DE랑 직각이고, BD가 8일 때 DCE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잠깐만,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나? 못 구하지 않냐? 이게 8인 건 알았어. 맞지? 이렇게 갈까요? 그럼 요 넓이가 몇이야? 4별이야. 여기도 몇이야? 4별이야, 그지? 맞아? 이 전체는 몇이고? 이게 별이었지. 2분의 1 별제곱이야, 그지? 그지 않냐? 네. 그러면 거기서 4별, 8별을 빼면 돼, 그지? 근데 별이 뭔지 모르잖아. 천천히. 자, 일단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요 길이도 몇이었다는 것, 8이었다는 것, 두 삼각형이 뭐니까, 합동이었으니까.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별이면 이 길이도 별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길이도 몇이라는 거. 별. 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별 빼기 8이었다는 거. 맞죠? 아, 근데 그냥 나왔다. 헤이. 너무 쉽네. 이 각도가 몇 도? 45도지. 그럼 이게 직각이지.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이게 8이라는 거죠. 끝났네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32. 갑시오. 이등변인 걸 그냥 써버렸죠. 오케이? 될까요? 하나만 더. 4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헤이, 가볼게요. 변의 성질. 아. 여기 뭐 X라는 점 여기 아니다 X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X라는 점 여기 Y라는 점 오케이 반직선 OX가 있고요 그리고 OY가 있었어 맞니? 가 이루는 각 오케이 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을 것이다. 요각을 이등분했대요. 이렇게. 요각도 같게끔. 을 OP라고 얘기를 할게. 요각의 이등분선. OP라고 얘기를 할게. 됐어? 됐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T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할게 되니? 그러니까 즉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의 점에서 되니? 각의 각 반직선 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대. 요 길이 요 길이는 같대. 됐어? 되니? 두 번째. 항상 그렇대요. 두 번째는 거꾸로 두 반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 이루는 반직선은 이두 반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첫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OP가 각의 이등분선이면 PA랑 PB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지? 위에 게. 근데 밑에 건 뭐냐면 PA랑 PB랑 같으면, 됐니?
거리가 같으면 이제 반직선 OP가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거꾸로 됐죠, 서로. 맞아? 서로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지. 뭐라 부르냐면 저런 걸 나중에 역이라 불러. A면 B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B면 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서로 역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어떤 요 문장도 참이고 그거의 역인 문장도 참이래요. 오케이? 그걸 둘다 되는지 봅시다. 봐. 여기서 요 각도 같아요. 1번 증명할 거야. 됐어? 1번 증명할게요. 자,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 삼각형 POA와 삼각형 POB가 있죠. 맞니? 에 대해서 첫 번째, OP는 공통이죠. 맞나요? 이게 빗변인데 빗변은 공통이에요. 맞죠?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맞죠? 맞니? 각 POA와 각 POB가 같죠? 요 각도 같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맞아? 그럼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꺼낼 거야? 삼각형 POA와 삼각형 POB는 합동이야. 무슨 합동? RHA 합동.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PA와 PB도 같은 거죠. PA랑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됐어요? 될까요? 자, 두 번째 거 증명할게요. 이번엔 반직선 유차 APA랑 PB랑 같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럼 똑같아. 삼각형 POA와 삼각형 POB에 대해서 OP는 공통이에요, 그죠? 뭐니까? 빗변이니까. 빗변이 서로 같은 거고요, 그죠? 두 번째, APA랑 뭐랑 같대? PB랑 같다며. 맞아?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끝났죠? 삼각형 POA와 삼각형 POB는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 RHS 합동이죠.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각 POA와 각 POB가 같은 거죠. 맞나요? 됐죠? 끝났어요. 봐. 하나만 풀어보죠. 아, 그리고 목요일 날은 그러니까 진도는 아마 중1 내용이나 중2 내용이나 다못 나갈 수 있는데 질문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얘도 여기가 끝나서 25초까지가 숙제입니다. 25초까지가 숙제라서 목요일도 그리고 토요일까지 아마 그냥 과제 점검하면서 계속 질문 받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정리한 거 노트 갖고 오세요. 그거 감사합니다. 김민호 씨. 개념 정리하라 그랬다. 해와라. 중3 것도 너는. 해라. 얘네, 니 동생들도 중1 거, 중2 거 따로 만들어서 한다잉. 헤이. 어? 야, 너몇 번을 얘기했어? 어! 2시 반부터 4시가 중3 내용. 그 다음 4시부터 4시 반이 중2 내용. 헤이, 가보죠. BD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길이도 3이고 요 길이도 3이지. 맞니?
그럼 6일이는 일단 몇이야? 2야, 그지? 맞아? 잘 봐. 그리고 6일이랑 6일이랑 같지? 맞아? 요게 별이었으면 여기도 별이야, 그지? 돼요? 그럼 6일이가 4-별이지? 그지 않냐? 끝났죠? 유삼각형인 둘레의 길이는 2 더하기 별 더하기 4-별인데 별 죽어서 6cm라는 거죠. 끝났죠? 돼요? 오케이? 저 삼각형 성질 첫 번째 단원 엔딩 외심 전까지 오케이 정리해 오시고 문제 풀어 봅시다.